안녕하세요. 오늘 완전히 계약을 해서 키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사이즈 잴겸 왔어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려고요. 이게 현관문, 그리고 이것도 현관문. 중간에 이렇게 신발 벗는 곳이 있는 집은 처음이네요. 문을 닫고 들어가면 짠, 화장실 이렇게 생겼고, 이번에는 욕조 대신 샤워부스가 생겼고, 이거는 교체할 예정이어서 뭔가 종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세면대 위에 수납장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세면대, 그리고 거실. 거실의 한쪽이 다 커다랗게 창문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창문, 여기도 창문, 여기는 플랫폼이 있는 창문. 그리고 이쪽이 부엌이고, 오른쪽에 방이 두 개 있어요. 방은 그냥 뭐 네모난 방. 창문 있고 에어컨 있고. 창문 있고 에어컨 있는 그냥 평범한 방이고, 이쪽이 현관 쪽 부엌으로 가면 부엌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길다란 부엌. 짜잔. 냉장고는 원래 이 집에 있던 거였는데, 세탁기랑 냉장고 뭐 이런 작은 집기들이 있었는데, 냉장고는 제가 원래 두 대를 쓰고 있는데 작은 거 한 개는 이제 사용한 지 좀 오래되기도 했고 가끔 말썽을 일으켜서 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빼지 말고 두고 나머지만 빼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면 가스도 교체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어쨌든 이렇게 있고, 위에는 이쪽 반쪽에는 수납장이 위에도 있어요. 그리고 밑에 수납장이 있고, 여기 키친이 좋은 점이 창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환기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한 가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세탁기 자리, 그리고 아마 선반, 수납용 선반 같은 거를 여기다가 놓을 예정이고요. 여기 특이하게 바로 계단으로 나가지는 문이 있어요. 근데 나무 문이 있고, 바깥에 철제로 된 이렇게 미닫이 문이 있어가지고 이중으로 잠겨져 있고, 잠금 장치도 이렇게 여기 두 개, 세 개나 있어가지고 안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 봉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게 뭘까 했는데, 여기다가 빨래를 넣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길다란 꼬쟁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얘로 이렇게 빨래를 구출, 뭐 그런 용도라고 하네요. 써본 적은 없어서 잘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월요일이고 이번 주 일요일이 이사여가지고 빨리 짐을 싸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이삿짐 싸고 카메라 켜볼게요. 안녕. 저녁밥 먹으러 왔어요. 우왕, 이거 어떻게 먹지? 랍이 없네. 페이퍼랍이 없었네. 어떡하지? 버거가 이렇게 그냥 들어있어요, 박스 안에. 큰일 났다. 잉, 손에다 묻어겠네. 꺼낼 수가 없잖아. 갯나대기 나오리잖아. 이 무슨 일이야? 얘가 다 튀어나와졌어요. 오, 감사, 오더사이드.
안녕하세요. 지금은 집이 완전 난장판이에요. 이사 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짐을 싸고 있는데 이렇게 한쪽에 박스가 막 쌓여 있는데 이게 거실에 있는 짐만 정리했는데도 벌써 이만큼이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아직 옷방이랑 침실이랑 부엌은 정리를 한 개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완전 막막한 중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짐 정리하면서 새집 구조에 맞게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새 집에 가가지고 정확한 치수를 재온 거랑 제가 예전에 기록해놨던 집의 가구하고 가전 이 크기들을 적어놓은 거를 이렇게 맞춰보면서 어디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하는데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있어요. 새 집은 한쪽 면이 다 창이고 반대쪽 면은 문이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긴 면이 있으면 가구를 이렇게 벽에 붙여서 놓으면 정리하기가 편리한데 이번에는 벽이 되게 조금밖에 없거든요. 이만큼밖에 벽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침대나 옷장 같은 큰 짐들은 이삿짐 날라주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할수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그큰 짐들을 새 집에다가 어디다 놓을지 위치를 잘 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니면 놨는데 놓고 다 가셨는데 여기에 안 놓고 싶은데 하면은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저는 또 짐을 열심히 정리하고 이사하는 날또 카메라를 켜볼게요. 이삿짐이 방금 막다 들어왔어요. 집이 엉망이에요. 가득 찼어요, 짐으로. 송이는 잠깐 화장실로 피신해 있고. 또 일주일 정리해야 돼요.